준비되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돼요. 찍고 있어요. 아, 이미 찍고 있어? 아, 진짜요? 너무 수다 빠른 것 같아요. 잠깐 씨, 본인 소개? 우리 이승혜 원사님부터. 네, 월적은 3반 함께 공부한 FT 이승혜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안수집사 민숙자입니다. 네, 저 오늘의 교회는 아니고요. 네, 성도입니다. 이훈이입니다. 교회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요. 하나 중간입니다. 학교에 대학도 다니고 있는 조성원. 저는 FA로 섬겼고요. 방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나의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중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FT, FA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반의 조금 다른 반하고 다른 것도 특징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수가 적었기 때문에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나눔이 풍성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진행을 한 특별한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느낌이 그랬어요. 아, 준비되신 분들이다. 왜냐면 제가 그 ST로 참여했을 때 그런 나눔이 큰 그런 세미나에 이런 건 좀 다르다. 비가 이런 곳이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 오신 분 계세요? 비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있으신 분? 없어요. 그 따로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분 있진 않았었고요. 환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제 스스로가 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주위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거기서도 그냥 거부하다가 이제 몇 차례 거부하다가 다복회와 교육은 정말 가장 추천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거부했던 이유 자체는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퇴근 시간이 제가 이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 시간 갖는 것들, 필요하다는 것들을 내 얘기를 하고 나서 참여하면서 저는 역시 누군가의 약간의 사회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와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 공동체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안진 권사님이 오비씨보다는 훨씬 더 신도가 있고 달라 막 세미나에 들어가고 아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이게 과정이 관련된 것에서 해야 된다는 과정이라서 1년 과정이니까 더 그게 길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이나 아니면 수업 모임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뭔가 지침서가 있는 느낌. 저는 고난 중에 굉장히 힘들 때 성경공부를 하고자 해서 이곳에 왔고요. 이 성경공부를 제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성경공부를 저한테 추천해 주는 친구가 정말 제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조성원 형제는 어쩌다가 듣게 됐는지 하지만 웃음 주지 말고 저는 원래는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게. 원래 저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 가장 비를 들을 수 없는 이유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엄마가 비를 계속 작년에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엄마가 계속 좋다 좋다 하지만 제가 거의 1년간 그게 없었거든요. 안 한다고 했는데 해외 시간에 맞춰서 듣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굉장히 이제 뭔가 나가서 뭔가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할 거 없으니까 성경을 한 권씩 하루에 읽으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올해가 되면 코로나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그런 상실 그리고 원래 제가 계획하던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또 상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했던 어떤 뭐 인턴을 찾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이 아니어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 엄마가 또 한 번 이제 저한테 시도를 해서 이제 걔가 걸려버린 거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 자꾸 하라 그러니까 뭔가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자꾸 뭔가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걸려들어버렸어요. 내가 요거는 정말 바뀌었어 하는 것이 있을까요? 뭐 어떤 분야가 될까요? 저는 저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칠 부분은 별로 없고 다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남편이 저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남편을 만나주실까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비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일 바뀐 것은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했었고 또 대학교 때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성경적인 체계를 아주 조금이라도 갖고 있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면서 우리 이걸 주신 것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또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던 것 같아요. 이거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눔을 듣고 나누면서 이제 한 주간 질문을 주시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과 이웃, 성김의 대상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인이 당신 역시 비하기 잘했어 비하기 전하고 그가 요거는 받아줘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받은 사람 말고 와이프가 이제 없는 걸로? 부인 입장에서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자, 쓰레기는 누가 버린다? 쓰레기는 제가 그렇죠 잘못해도 누가 한다? 그렇지 근데 저는 갈라디아서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인도자님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그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음 인도자래요. 로마서 했더니 또 다음인데 이건 더 길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하면서도 좀 좋았고 로마서 하면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은혜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삶 하면서는 뭐 하나님이 올해 그걸 딱 시키신 게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렇게 있을 시간도 없거든요. 올해처럼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대학을 끝내고 직장도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는 또 군대를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는 이 변화의 시기에 또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제가 신앙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붙잡아주는 그래도 비를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혹시 있다면? 시험을 때? 숙제하고 시험을 때 그렇지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숙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거 한 번 갔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숙제를 하면 다시 봐야 돼 숙제하는 것도 다시 하고 모였지 근데 그래도 부족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냥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직장을 처음 다녀봤기 때문에 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또 얹혀 집에 와가지고 또 이거를 또 펼쳐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하루에 거의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치, 하루에 맞아. 날 잡고 몰아보면 그치 맞아요 그게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와서는 이제 책이 두 권까지 더 있으니 이미 그 책이 있고 또 다른 도서교재도 있고 그리고 말도 어렵게 쓰여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는데 정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난 요거 하나는 배웠다 하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원래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힘들 때 기도해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기독교인 척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걔네가 뭔가 제가 실수하는 걸 보면 기독교에 대해 편견이 생길까봐 일부러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 아니면 저도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 안 해요. 조금 얘기를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뭐 비전이나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아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훈련 사역자님을 봤잖아요. 받아서 그 사실 이번에 이제 회의가 저한테 인가했었던 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적인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한 기회였어요. 좋은 이제 FT로 성장할 수 있게 네, 그거를 이제 다짐을. 저 집사님 생각하는 좋은 FT는 어떤? 그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생각도 다르고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이나 지금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저의 주장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 템포 쉴 때는 좀 쉴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좀 그런 분들과 좀 어쨌든 아무리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 안에서 그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사는 게 어떤 너무 제 생활과 직장에 얽매이는 삶을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노년을 바라볼 때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방법은 다양하구나. 저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믿음에 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적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내나 아이들과의 신앙적인 이야기들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신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맥주가 필요할 것 같고 더 깊은 맥주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교제들을 함께 아내나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주고 또 저도 이제 같이 이루어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고 가장 마지막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그쳤으면 좋겠고 용기 있게 지나서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의 그 믿음, 조치는 있을 수도가 있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을 기쁘게 돌아봤을 때 잘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큰 꿈은 없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지나고 오니까 제가 하루하루 그냥 내 주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충실하는 게 제가 비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과정도 그렇고 내 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영재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죠. 그냥 파도 그냥 다 맞아. 파도를 막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믿음을 성장하고 고난을 다 이겨나가면 나를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일까 라는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는 게 사실 그냥 내가 주어진 삶에서 충실하고 주변 분들에게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나의 비전. 저는 이제까지 너무 부끄럽게 그렇게 뭐 사는 게 많았지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린 청춘하고 좀 사는데 이 땅에 소풍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땅에서 소풍을 즐겁게 주님한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미나 끝났습니다. 소감 한마디만. 길게 하지 말고 한마디만. 아, 해방이다! 이것도 좋고, 아, 너무 섭섭하다! 이것도 좋고, 정말 진정한 소감. 어,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11주를 함께 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월요일날 쏘고 나서, 이제 수업 끝났어! 이게 맞아요. 이게 뭔가 숙제에 대한 해방감? 그런 것이 저기, 느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끝나서 좋았다. 네, 끝나서 좋았어요. 시원하다. 저도 그냥 편안한 것 같습니다. 편안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간신히 끝냈습니다. 간신히 제일 수고 많았어요. 간신히 끝냈습니다. 저는 2022년이 기대됩니다. 와. 바로 너무 자기적이야? 알았어.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간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촬영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